배우 김남길이 FA 시장에 나와 향후 거취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어제 오후 스타제이 엔터테인먼트는 오는 9월 말 김남길과의 전속 계약이 만료된다며 서로의 발전을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. 현재 김남길은 영화 도리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새 소속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김남길은 지난 2003년에 MBC 3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선덕여왕, 나쁜 남자 등에 출연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.